것을 환영합니다. 가자. 보겸님께서 서포터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라고. 보겸님 형 방송 많이 보는구나. 아, 보겸 형 방송 많이 보면 내 방송은 그 거기서 치던 채팅 똑같이 치면 안 된다. 뭐만 하면 극혐 극혐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리고 미드 안 모인다 거의. 지금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미드 안 모이니까 모이라고 하지 마. 맵 가려요 형. 맵 가렸는데? 맵 안 가려졌니? 너가 큰 몸통으로 가려주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뭐로 가리지 이거? 이걸로 가리자. 어때? 됐어? 가자. 이제 안 보이지? 좋아, 좋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미니언들이 아, 크구나, 크구나, 크구나. 미안, 미안. 크구나. 자, 됐지? 그래. 됐지 이제. 알았어. 조심. 더 작게 해주세요. 비율은 잘 못 맞춰요.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비율이라서 그 비율 안에 해야 돼서 딱 맞춰서는 못 해드려요. 벌써부터 채팅창에 패드립이라고? 우리 팀끼리 싸우는 거 아니네. 오히려 이거는 물론 패드립은 잘못된 거지만 이 파이팅 넘치는 그런 게임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거든. 뭐 저 녀석을 부셔버리겠어 그러면서. 남이 자 저 뒤에 저 맛있는 CS 하나 있거든요. 꼭 먹어야 됩니다. 자 CS 하나 먹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먹을 때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피해주시고 애니가 지금 개피거든요. 조심조심. 저거는 저한테 적중시키려고 할 거예요. 케이트 여기서 케이트네 한번 적중. 적중 못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너 따윈 필요 없어. 조심하시고 2레벨까지 일단은 몸을 좀 사릴게요. 오케이 하나 먹어주시고 평타 한 방 뒤로 빠지면서 다시 평타 한 방 치면서 이쪽 길로. 오케이 하나 먹어주시고 좋습니다. 저 뒤에 것도 지금 하나 맛있는 거 있는데 하나 먹어주시고 뒤로 빠져주시고 이쪽이야. 남이한테 물감을 걸리면 호되게 당할 수 있거든요. 조심하시고 항상 이건 큐로 먹어주시고. 아이고 또 이거 텐민이 눌렀을 때 여러분들 말은 다음 기회 하시면서 다 눌렀구나. 문제 없음. 감사합니다. 오케이 막 치고 내가 먹고 좋았어. 이거 먹고 이건 못 먹고 이건 큐로 먹자. 좋았어. 전이 오빠님께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조심. 조심하라고. 지금 CS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주지. 평타 Q 이런 식으로 이거 한 방 쳐주시고 요거 한 방 2로 딱 정확히 가격 가지고 킬 힐 힐. 오케이 조금 늦었네요. 다음에 조금 더 빨리 씁시다. Q 한 방 써주시고 좋습니다. 뒤로 빠져주시고 Q를 하나 먹어주시고 좋습니다. 그래. 좋아. 큐로 먹어주시고 평타 한 방 때리면 내가 하나 먹어주시고 뒤로 빠지고 이거 큐로 먹어주시고 뒤로 빠지면서 뒤로 빠져주면서 세이주환이 왔죠. 세이주환이 세이주환이 왔지만 큐로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써주시고 평타 한 방 써주시고 평타 한 방 또 써주시고 뒤로 빠져주시면서 큐로 남이 맞추고 2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지금 전멸 2Q 평타 빠생 이거를 아이고 케이틀린이 힐이 있네. 잘했는데 좀 아쉽네요. 다음에 더 잘합시다. 다음 아이템은요 이즈리얼의 전매 특허 아이템 여신의 눈물 나오죠. 여신의 눈물 이것도 하나. 지금 환경을 잘 파악하고. 좋아 좋아. 야 뒤에 볼리베어다. 뒤에 볼리베어. 좋아 좋아. 따윈 필요 없어. 세주환이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염려 마. 이쪽이야. 이거 봐. 누가 봐도 세주환이 때문에 죽은 거 같지? 이거야 내가 노리는 게. 세주환이는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곤 하겠지만 탑라이너나 미드라이너가 보면 아이씨 세주환이 갱승했군이라고 생각하거든. 조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속상한 사람은 위로하면서 나는 잘 보여야 돼요. 팀원한테. 그런 건 어디서 배워요? 나중에 좀 취직하시면 다 배워요. 말고. 보통 이제 부장님, 과장님이 자주들 이러시거든. 야! 가자! 내가 책임진다! 이러시거든. 나중에 책임 안 지시거든. 사회 나가면 다 배우게 돼 있어. 이쪽 길로. 좋아, 좋아. 하나 먹고. 좋았어. 조심. 좋았어. 낭비할 시간 없어. 좋아. 그래. 해물령 다른 게임 콘텐츠는 언제예요? 저는요 아시다시피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끝판을 깨기 전까지 지금 다른 게임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롤 끝판을 못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판에 도전하는 겁니다. 저도 다른 게임 엄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해서 우러나서 하는 말인데 한 게임만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한 여자만 바라봐. 진짜야. 여자분들 방송 보고 계시면 한 게임만 몇 년 동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런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야 바람을 안 피워. 진짜야. 다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 거야. 좋아 좋아. 와 와 와 와 다 지정 못한다. 그래 조심 조심. 이거 큐 하나씩 먹고 조심. 세상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조심. 하나 먹어주시고 평타 한번 때리고 얘한테 한번 다가가고 대신해서 자 에너지를 보존하는 겁니다. 타워의 에너지를 제가 빌려 써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에너지가 남아있죠. 이걸 한타 때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다시 이런 문제라고. 좋아. 승급전이에요 형. 알아. 알아 알아. 이거 밀고 갈게요. 밀고 집에 갈게요. 한 라인 오겠죠? 이걸로 밉니다. 어어어어. 내 인생 끝났다. 여기서 집에 간다. 이러면 집에 갈 수 있어. 이러면 집에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밑으로 갔으면 이 집에 못 갔거든. 이러면 살 수 있는 거야. 봐봐 이거야. 아이템은요 1140원. 1140원이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 쓰레기를 돈 주고 산 것 같은데. 어? 쓰레기를 돈 주고 산 것 같대. 이거 맞는 템 맞아? 1200원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어. 다음 기한 때 이거 하나 사야지. 광희의 검. 동명님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템 효율이 좋아. 이게 무슨 템이냐면 살이게 해주는 아이템. 알았어. 나는 약하니까 안전하게 하자. CS만 먹게 해주는 아이템이야. 나의 공격성을 좀 자제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나한테 최고의 아이템이지 지금. 지금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 기도 따윈 필요 없어. 하나 맞고. 저거 어떻게 딱 맞췄냐? 오케이. 평타 날리고 뒤로 빠지면서 후로 맞춰주고 여기서 페이스는 이 쓰는 거고 여기서 궁극기 쏴주면서 궁극기와 연계되는 Q, W 좋습니다. 전 상당히 만족했어요. 이 정도 때렸으면 정신 차렸겠지. 막아줘 막아줘. 좋았어 좋았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세주환이가 잘하네. 하나 먹고 CS가 64개, 케이틀린이 78개. 시의 차이는 그리 안나. 킬 차이는 좀 많이 나네요. 좋아. 이걸로 이거 먹자. Q는 큰 거는 Q로 먹어야겠다. 낭비할 시간 없어. 형님 맥 가리셨네요. 답답해가지고 게임이 잘 안 돼 지금. 원래 잘하는데 맥 가리니까 답답해가지고 게임이 잘 안 돼. 맥 좀 안 가리면 안 돼요? 아 답답해. 조심하라고. 답답해. 잘하는데 원래. 이쪽이야. 어? 어 아니구나 아니구나. 시켰을 줄 알았네. 먹으려고. 그럼 안 되지. 좋아 조심. 집고양이님 고맙습니다. 이런 거 궁으로 혹시 킬 먹을 수 있으면 궁으로 우리 팀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딜교환 이득 봐주시고 자 평타 Q로 먹어주세요. 조심. 집고양이님 팽가이 고맙습니다. 먹어주시고 나미가 오네요. 나미가 회신 맞아주세요. 보세요 다들 자기가 맞겠다고. 다들 자기가 맞겠다고. 필요 없어. 팀 걱정하지 마.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온다. 볼리베어도 온다. 볼리베어한테 Q 써주면서 견제해주고 좋습니다. CS 먹어주면서 CS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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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뒤로 빠져주시고 자 리산드라 옵니다. 뒤로 빠져주세요. 자 이달리가 볼리비아 잡았네요. 여기서 뒤로 빠져주시면서 킬 한번 써주세요. 킬 한번 용기를 주는 거죠. 이건 약간 멘탈 힐링 같은 거예요. 여기서 궁극기 쏘면서 리산드라 마무리.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고 자 블루 먹었기 때문에 이제 만화의 소비한 만화 다시금 찰 수 있죠. 좋습니다. 좋아 좋아. 자 이거 먹자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침폭의 고사 안 갔으면 궁극기 추가 데미지 35 추가 안 되면서 못 잡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전매 특허 삼각 효율 침폭의 고사예요. 힐 주시고 더블을 써주시면서 시야가 올려주시고 여기서 비전 이동 써주시고 그대로 이거 먹어주세요. 티버 티버 몸빵 티버 몸 좋아. 티버 몸빵 시켜. 이거부터 그렇지. 티버 움직여. 좋아 오케이 잘했다 피지컬 좋아. 낭비할 시간 없어. 잘했어. 제가 말했잖아요 킬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회를 기다리면 한 번씩은 기회가 꼭 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그래서 CS만 잘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CS를 많이 먹어놔야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 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집에 가서 아이템 살 건데 연운이 몇 개 모였는지 확인해보세요. 연운이 376개면 아직은 살 필요가 없고 이거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바로 얼건 올려줍니다. 왜냐? 리븐의 리산드라의 나미의 케이틀린의 볼리베어니까 바로 얼건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갑니다. 고고고. 간다. 얼건이 지금은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요 제가 좀 살이면서 Q짤 많이 맞추다가 상대편은 나한테 스킬을 못 맞추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건이 효율이 좋죠. 얼건으로 이런 식으로 느려지게 하고 이거예요. 피가 많이 안 달죠. 왜냐 얼건의 방어력이 60이나 있거든요. 이겁니다. 이래서 얼건 사는 거예요. 괜히 프로게이머들이 얼건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실력 문제라고. 좋아 이거는 밀어주세요. 그냥 라인 지금 밀리면 안 돼요. 자 덫 하나 먹어주시고 좋습니다.
계속 밀어주셔야 돼요. 제가 얼건을 산 게 주위에 근처에 데미지를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 것도 있거든요. 밀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타워가 밀리거든요. 타워가 지금 개피인 상태이기 때문에 케이틀린이 한 두 방 정도 치면 밀릴 거예요. 그 때문에 저희가 라인을 밀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밀어내시고 세주안이한테 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세주안이 들어와. 노아드. 노아드. 애니 뻥치는 거임. 소모롱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좋아. 이런 식으로 세주안이가 왔음을 알려요. 이게 뭐냐면 세주안이와 우리 바텀 듀오의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한타면 질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상대편의 눈치채게 여기 세주안이 왔습니다 라고 움직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 살 수 있어요. 모두 사는 법이에요. 조심. 뒤로 빠지고. 이쪽이야. 조심해. 이거 제가 이기거든요. 따라가주세요. 평타막 때리시고 뒤로 빠지시면서 여기서 평타막 때리시고 여기서가 중요한데 일로 이동하셔서 더 쓸 거 더 쓰거든요. 더 여기서 평 큐 평 평 W. 오케이 굿. 좋습니다. 숲에 하나 더 뺐네요. 자, 미니언 사이로 숨으세요. 심리적인 안정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맞춰주시고 여기서 같이 해야죠. 자 마무리 지으시고 나미가 오겠죠. 헤일 없습니다. 하지만 오케이. 자 블랙 하나 먹어주시고 바로 빠지세요. 바로 빠지시고 여기서 기다려 지켜보시면서 버블 쓰겠죠? 저라도 잡고 죽으려고 할 겁니다. 나미가 저한테 어그로 끌리게. 좋습니다. 여기서 큐! 오케이 굿. 잘했습니다. 아주 나이스.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리븐 조심하세요. 리븐이 바람 가르기로 저한테 선멸로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바람 가르기. 리산가도 저기 있기 때문에 날센 플레이가 날렌 플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큐 한번 맞춰주시고 못 맞추면 바로 빠지세요. 못 맞추면 바로 빠지세요. 아 좋아 좋아. 굉장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누나가 출근하기 전에 누나의 얼굴을 보니까 코 쪽에 피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게 피지컬이구나. 그때 고안해낸 템트리 그리고 그때 고안해낸 컨트롤. 지금 컨트롤입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어. 누나 고마워. 누나에게 고맙다는 말 전함.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간다. 간다. 고고고. 경택 아님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모으시면서 다 죽었어? 4킬 1데스 3호 씨 적을 처치했습니다. 블랙 빈님께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발 좀 사. 피티티 키키키. 볼리베어가요 저를 따라올 때 탭을 봐요. 그럼 제가 신발이 없잖아요. 그러면 볼리베어나 리븐 같은 경우에 신발이 없는 저를 더 물게 되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멸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발을 안 가도 돼요. 왜냐? 적에게 물려도 제가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전멸투로 느려지게 하면 잡은 거예요. 계속 느려지게 하세요. 그리고 궁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거 전멸로 피하네. 오! 오 다들 잘한다. 다들 잘한다. 조심하라고. 가자. 간다. 모으시면서 가세요. 연운 끝까지 모으시면서. 헤임을 파전 효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이야. 킬 좀 먹었다고 무리하나요? 네 킬 먹었으니까 무리해야죠. 찾아왔다. 하네 거다. 감사합니다. 조심. 갑니다. 너 때문에 게임 터졌잖아. 게임은요 이 전에 터졌어요. 근데 제가 터진 게임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제가 터진 게임을 붙들고 있었죠.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조금 한계가 오네요. 체력적인 한계가, 정신력적인 한계가 와가지고 조금씩 저희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다 잡아 보겠습니다. 좋아. 남 탓 좀 봐. 다음엔 너 탓할 거야. 기다려.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고, 탐탁 쭉. 잘 넣으면서. 지금 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케이틀린이랑 아마 1대1에도, 야, 이거 나미가 끝까지 오는 이유가 뭔가 나를 보고 있나 본데? 볼리비아가 달려오고, 야, 리산드라네. 어허. 리산드라가 바텀 쪽을 계속 괴롭히려고 하네요. 왜냐면, 바텀 쪽에 우리 팀의 모든 희망이 다 달려있거든요. 아이고, 난피 오봉님께서 10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통큰 팬클럽 가입에는 퀵뷰가 함께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피 오봉님. 됐다. 이거 잡았다. 아 뭐야. 뭐가 때리는 거야. 오케이. 됐다. 가! 세주 아니야! 세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하이! 하하이! 아, 맵을 가려놔가지고. 게임에 집중 좀 해요, 제발. 집중 엄청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팔고, 물약 팔자. 물약 팔면 신발 나오겠다. 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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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여기. 됐다. 제자리 찾았네. 오케이. 속도 요정 하나 사고. 유연 파전 쩐 다니 고맙습니다. 가자. 보듀 개무채?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세주하니가 계속 가도 적들이 더 많이 왔어. 적들이 너무 많이 왔어. 아니야. 모두의 잘못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모두의 잘못이라고.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응. 모두의 잘못이야. 조심하라고. 계속 내가 솔킬 땄어. 어, 잘했어. 가자. 온다. 딜러. 무섭게 딜러. 다들 딜 넣으세요. 오케이. 세전이 궁극. 빠져주고, 더블로 떠주고, 평타에 끝까지 넣어주고, 뒤로 빠지고. 됩니다. 분야 끝나는 타이밍에 큐랑 구정동까지 해서 풀딜 넣어주고, 여기서 쉴 쓰면서 이동해줍니다. 쿠 쓰면서 느려지기 계속 해주시고, 볼리베어 마무리. 좋습니다. 자, 큐 닿나 보세요. 큐 닿으면 잡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난 실력 문제라고. 오, 다들 피지컬 좋네. 지금 우리 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다들 자기가 잘해서 한타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너 컨셉 잡지 마. 응, 적을 잡을게. 가자. 이거 봐. 딸 수 있어. 타워도 까면서 저것도 먹어. 딸 수 있어. 오케이, 좋다. 세주환이 니가 맞아. 그렇지. 아, 그렇지. 세주환이군. 아이고, 세주환이 도망가! 도망가, 세주환이.